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저희가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황금칡백, 묘지, 산소 가장 많이 들어가는 황금칡백입니다. 저희가 규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 얘는 70, 80인데요. 저희가 평균 50 사이즈로 밀어드릴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70. 저 80짜리. 평균 저희가 한번 다 볼게요. 여기는 담상하고 좋은데, 얘도 70. 70이지만 60으로. 60. 60. 평균적으로. 나왔다. 요 목재도 아주 대도 짱짱하니 좋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나무가 얘도 이쁘구만. 70인데 한뭐 평균 60, 70. 평균 60, 70. 얘도 80은 덜 나오고요. 얘는 70. 평균 저희가 60, 70. 그리고 조금 적은 애들은 얘도 60은 나옵니다. 평균 저희가 50은 다 넘고요. 50, 60, 70. 적은 걸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가 평균인 것 같아요. 평균이 60이에요. 60, 70. 이게 70 하기는 조금 모자른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60. 평균 저희가 60 사이즈. 이렇게 평균 적은 거, 저 안에는 적은 것도 있는데요. 얘들은 좀 적은데요. 60은 나오지만은 50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평균 50, 60, 70. 이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 요 안에는 또 적은 게또 많네. 얘는 50. 평균 저희가 이쪽에 있는 황금칡백은 50, 60, 70이지만 50 사이즈로 밀어드리겠습니다. 황금칡백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최소 단위가 황금칡백은 50주부터 판매를 하겠습니다. 얘는 황금칡백, 얘는 키다리 황금칡백. 키다리 황금칡백은 1m에서 1m 50짜리가 한 대략 600주 남아 있습니다. 얘들은 키다리 황금칡백. 그리고 저쪽으로는 황금칡백.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여기는 전남 순천 서면입니다. 황금칡백입니다.